가수 겸 라디오 DJ, MC로도 활동 중인 조갑경 씨가 이번엔 뮤지컬 배우에 도전합니다. 조갑경은 오는 15일부터 공연되는 뮤지컬 넌센스 크래커에 로봇인 수녀 역으로 캐스팅됐습니다. 넌센스 크래커는 국내에서도 이미 히트를 친 넌센스 시리즈로 국내에선 이번이 초연인데요. 뮤지컬 제작사 측은 평소 조갑경의 끼를 높이 평가해 캐스팅했다고 전했습니다. 넌센스 크래커는 엔젤 수녀원의 수녀들이 케이블 방송국에서 의뢰가 들어온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 대왕을 만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습니다.